본인은 직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사주를 될 것도 없어. 그냥 볼게. 네. 그냥 아니 지금 얌전하고 조신하게 대답할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어? 방송이라서 의식하시는 거야? 스타일대로 할게. 스타일대로. 네, 네. 전혀 조신하고는 먼 분이야. 네. 자, 찾아온 이유가 네. 직성이 너무 세서 사주를 놓을 필요가 없어. 아. 기운이 너무 세서. 웬만한 무당들이 자네한테 구타저설이 함부로 못하지. 네. 함부로 못하지. 우선 첫 번째. 많이 하던데.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죽을 수 있어. 네가 가만 안 둘 수 있어. 그리고 어설프게 점 보면 그 무당 그 자리에서 3년 재수 없지 싶다. 네 기에 눌려서. 그래요. 근데 뭐 앞에서 그러다 보니. 앞에서 그렇진 않아. 물론 창고는 나오지. 그게 왠지 알아? 너 무당집 딸이잖아. 그래요. 뭘 그래? 너희 집에 무당 있으셨잖아. 웃대는 잘 몰라요. 누구야 그러면 웃대가 아니면? 엄마? 엄마가 못 받았어요. 신굿을 잘못해서 디비져서. 그러니까 신굿을 하셨는데. 네, 엎어졌어요. 완전. 엎은 거잖아. 네, 시주 단지를 모셨지 엄마. 엎어서 시주 단지를 모신 거지. 그러니까 신굿을 건드렸는데. 아니. 시주 단지를 엎고요. 모시고요. 이제 엄마가 신이 왔는데 그때 선생님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십몇 년을 사랑구실을 못했어요. 엄마가 사실은. 어쨌든. 신으로 엎어지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무당인데 무당지를 못했을 뿐이지. 네, 맞아요. 무당인데 무탄지를 못했다 보니 우리 앞에 계신 분도 어려서 조신하게 살기는 어려웠을 거야. 인간 풍파, 환란 뭐 다 겪으셨어야 되고 등치를 보면 소를 때려잡게 생겼기 때문에 주먹도 좀 난무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불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자네가 예의가 없거나 경우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가 신으로 고통받고 신이 뭔지 대충은 알고 있어서 무당님들 만나면은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지. 사회에서 만나면 죽지. 말 잘못하면. 무당들이 그거 나이가 모르겠어. 엄마도 경험 없는 거는 못 보는. 어쨌든 그런 분이 내 앞에 와 계시는데 오신 이유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 이동운이 들어 있어요. 네. 그치? 네. 이동 혹은 이사야. 예, 네, 맞아요. 이동 혹은 이사고 두 번째는 두 가지 다 해요. 저도 이동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동운이 지금 나한테는 갈팡질팡이거든.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그거 외에도 더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있냐면 당신 하는 업, 하는 일, 돈 이게 참 애매해. 애매하다라는 게 난해한데 뭐가 난해하냐면 접기도 애매하고 뭔가 계속 끌고 가는데 진전이 없어. 그렇다고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야. 근데 확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요. 네네네네. 확 뭔가가 이게 고인물처럼 답답해.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답답해. 성이 안 차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이 좀 답답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연법이 있어서 요 새끼 소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성인 것 같아. 네네네. 요 새끼. 본인 앞에서 알짱알짱 맴돌면서 까불까불 하는 애가 있어. 맞아요. 알짱알짱 맴돌면서 까불까불 하는 애가 있는데 크게 왜 오빠라는 이미지는 안 들어. 크게 오빠라는 이미지가 안 들어. 나이는 오빠일지 모르겠으나 얘가 오빠 노릇을 안 해 본인한테. 마음 뭐 나이이기 때문에 오빠일 뿐이지 행동거지나 관계적으로는 오빠의 모습은 아니야. 오빠의 모습은 되게 까불까불하면서 직간에는 굉장히 밀당을 해. 직간에는 굉장히 밀당을 해. 아, 그 사람이 저를요? 좋아하는 그래서 해. 밀당을 하구나. 좋아는 하는데 다 갖고 싶지도 않아.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 남주기는 뭐하고 내아기는 그거하고? 아니? 이런 거야. 우선 이성운부터 풀어가자 그러면 그놈은 네가 좋아. 네가 좋은데 뭐가 좋냐? 속이 시원하대. 대화를 할 수 있어. 너하고 대화를 하고 술을 먹고 이러면 속이 시원해. 너랑 맞아. 자리하고 있으면.
아니요, 저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그래? 네, 아직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 있지, 만남의 자리, 대화를 하던 그런 만남의 자리를 하면 속이 되게 시원하대. 왜냐면 속내 있는 얘기를 자기도 하고 나도 하고 얼굴 안 봤지만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를 저희 둘이는 다 하고 있거든요. 속은 맞아. 되게 시원해. 저도 그래요. 네. 근데 두 번째 뭔 줄 알아? 네. 왜 너가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건 마음에 드는데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 아, 에, 맞아요. 그래서 못 다가오고 있어요. 그치? 저한테. 에.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 부족함을 알아서. 제가 보고 온 거야 자기한테 지금. 너한테 뭐라고 너무 나를 다 드러내고 너무 다 알아버리면 내가 도망갈까 봐. 아니, 눌릴까 봐. 기로서 기 저를 많이 그거 하죠. 버거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 사람 말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운 있잖아. 그러한 기운에서 내가 너한테 남자가 되기 어려운 거야. 너무 다가갔을 땐 너무 다가갔을 땐 남자가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너의 소유감밖에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지. 머리가 똑똑하긴 똑똑해서 소유감밖에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지.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야. 너랑 지금은 일정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막 되게 속은 시원해. 그러니까 네가 좋아. 근데 그 성격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 땐 거리가 있을 땐 되게 좋은데 너무 이게 밀착이 돼버리면 경제 내 걸 다 감출 수가 없잖아. 네네네. 근데 내가 진작 건데 본인이 진작 건데 뭔지 모르게 네가 나보다 사회적인 면, 활동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난 것 같아. 제가 얘기를 해주죠. 머리를 코치를 틀어주거든. 난 것 같아. 난 것 같고 그리고 또 너가 인간적인 기가 센 친구잖아. 사주를 안 보고 점을 볼 정도로 내가 기가 센 친구잖아. 네네네. 걔라고 그 기운 못 느끼겠니? 다 느끼죠. 걔라고 그 기운을 못 느끼겠어?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다가가기가 겁이 난. 그런데 이 친구의 문제는 책임감이 없어. 포기하는 친구야. 어떠한 살면서 문제나 난해한 난관이 부딪혔을 때 포기를 해버려요? 수수방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이 떨어지는 순간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야. 선택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거지. 그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서 결과를 내가 만들어가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결과에서 허덕이는 친구야. 만들어 줄라 했는데 오빠 사실. 인간 한 만들어. 인간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 자네가 이끌어가면서. 네,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라. 제가 정말 2월달에 내가 죽고 싶을 때 이 오빠가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라. 뭐 이성을 떠나서도 내가 자꾸 끌려 마음이 없는 집구석에 더 끌린다고. 이렇게 당하고도 쌤 아직 일한다. 근데 이제는 저도 막 섣불리 동거하고 이런 것도 싫고. 저도 이 선생님이 말하는 직함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 야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지를 며칠 전부터 느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네 도움도 필요하고 네 조금만 야는 네 도움도 필요하고 너한테는 기댈 수 있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안아주기 때문에 또 좋아. 그런데 이성적으로 놓고 보면 남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경제적으로 나한테 적잖아. 경제뿐만 아니라 판단력이나 생각이나 모든 그런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기운들 이걸로는 남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툭 까놓고 말해서 네가 싫으면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지. 얘 제가요? 입장에서는 네가 놓으면 놓아지는 거잖아. 아 제가 오빠 손을 놓는다. 나 그게 두려운갑다. 네가 놓으면 놓아질 수 밖에 자기한테는 기운이 없고 너를 휘어잡을 기운이 없거든. 너를 휘어잡을 기운이 없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저를 휘어잡을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남자한테 지는 게 좋은데 누가 너를 이길까? 지금 신랑은 이기거든. 지금 신랑? 근데, 지금 신랑은 이겨? 그게 좀 왜 근데 여도 나한테 기를 좀 눌리기 그러니까 이 기운에서는 눌리는데 악으로든지 뭘로든지 나를 이기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잡혀 살고는 있어요 사실은. 오래 안 살았지? 5년 살았어요. 5년 살았어? 니까네는 그게 오래 산 거니? 서방 소리 하기에 그게 오래 산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몸을 갈았다는데 내가 얼굴 보면은 참 니 서방이 몇 명인지 많이 스쳐야 되거든. 아직까지도요? 아직까지도 많이 스쳐야 돼. 근데 다 액땜 다 했다 하던데.
아직까지도 많이 스쳐야 돼. 몇 명을 더 스쳐야 될까요? 한 네 명은 더 스쳐야 돼. 그러면 뭐 단타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방이어야겠지, 같이 사는 사람. 그러면 저는 언제 도대체 시집을 가요? 저는 시집 안 가도 돼요. 의미 없잖아.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나요? 없잖아. 그래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 너한테는. 의미가 저는 없어. 그런데 저는 설랑이 의미가 있는데. 또 보 선생님이 보시는 거랑 다른 것 같다. 네 인생을 놓고 보면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깨지요. 어차피 깨지. 깨지지 않으면 네가 네가 아닌 상태로 살아야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아무리 참고 아무리 모든 양보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그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게 1, 2년이고 석 3년이고 석 4년이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혼인신고를 올리고 어차피 스치나 안 올리고 스치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장군이기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듯이 거느리게 되지. 어? 너가 보호받고 누구 그늘이 어려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신랑이 됐던 밖에서 이렇게 알짱알짱대고 깝죽깝죽대는 이 사람이 됐던 솔직히 너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맞먹는 순간 너 신랑도 또 정리돼. 네네네네 알아요. 너 신랑도 정리돼. 근데 뭐 말이 표현이 신랑이지 신랑이야? 아니죠. 같은 그래, 모인이지. 계속 스치고 스치는 거야. 너한테나. 동거인이죠 그냥. 그래 스치고 스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근데 저는... 그게 적어도 지금 내가 사주를 안 받고 있잖아. 적어도 네 번이 남았다는 거야 앞으로도. 적어도 10년은 훌쩍 더 간다는 얘기지. 네 번을 다 거치려면 한 10년은 가겠지. 3년씩만 잡아도 10년 아니니? 3년씩이나 살아요 제가 또 살면? 모르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년씩만 잡아도 긴 놈이 있을 거고 짧은 놈이 있을 거고. 선생님, 인자는 뭐 단타로 제 싫으면 좀 빨리 떠나야 되지. 뭐 계속 살아가 되니까 안 되는 거를 뭐. 그럼 저는 근데, 남자의 도움은 없나요? 저 남자 복. 안 된다니까. 복은 많다던데. 남자 복. 남자를 머슴으로 둘 복은 많지. 야, 남자가 항상 끊이지는 않아. 맞아. 그것도 남자 복이라면 남자 복이지. 네, 맞아요. 뭐 하나 떨어지면 하나 이런 게 붙어요, 또. 그것도 남자 복이. 근데 남자로 인해서 네가 마음 편히 세상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한 남자 복은 없어. 누군가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돌려야 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네가 이끌어주는 거지. 그래 너 어디 가서 보면 남자 복이 많대.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적어? 적어도 서른은 좋긴 넘었을 텐데 적어? 그동안에 쭉 봐봐. 네가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 제가 다 머리를 써줘. 그래 이끌어주면서 살아. 뒷감당하면서 살고. 맞아요. 무슨 남자복이야. 그럼 저는 그만큼의 남자복이지. 그냥 남자가 끊이지 않을 뿐이야. 남자가 끊이지 않을 뿐이야. 근데 시끄럽고 얘 지금 밖에 있는 애 이래볼까 저래볼까 재는 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네 칼자루에 이 관계를 가지면 네 칼자루야. 네가 만약에 휘어잡으면 휘어잡히는 거고. 근데 얘는 들어서고 싶다가도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너를 잡을 힘이 없다라는 걸 얘가 알거든. 근데 내가 관계를 끝내기 싫을 때 자기가 그 주도권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걸 아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까이 두기에는 먼 당신으로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 오빠가 네가 그거를 안 해. 그러면요? 네가 그렇게 지금 가까이 두기에 먼 당신이라는 그 관계는 현재 네가 남자가 있고 또 보기 때문이지. 아니면 나는 이 오빠를 잡나요 또 제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실증도 낫기 시작했거든. 현재 있는 남자한테. 그렇죠. 실증이 많이 났거든. 실증이 많이 났고 현재 있는 남자가 너를 휘어잡는다? 아니지. 얘는 악으로 깡으로 버틸 뿐이야. 맞아요. 맞아. 근데 네가 그거를 못 꺾는 게 아니라 안 꺾었을 뿐이고. 맞죠. 뭐 못 죽여서 못 죽이는 게 아니지. 그냥 내가 남자 대우를 해주기. 내가 딱히 지금 너 외에 다른 놈이 없으니까 받아줄 뿐이야. 악으로 까으로 덤비면 그냥 그걸 하나 빌미 삼아 내가 이쯤에서 물러나 주지. 이러면서 사는 세월이 5년인 거지. 네, 누가 너를 이기니?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첫 번째 이성 문제는 너한테 칼자루가 들어있어. 근데 이 사람이 너한테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 토사구팽. 버려질까봐.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먼저 돌아서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내가 어떤 같이 뭐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망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칼자루는 너한테 지어져 있고 이 사람은 너를 크게는 도움이 안 돼. 네가 쏟아부으면 쏟아붓지. 아, 네가 쏟아부으면 쏟아붓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고. 이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랬잖아.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 나이나 하나 줘봐. 몇 살이지? 36살이야. 야, 36 됐어? 네. 몇 월 며칠인지 음력 생일 참고봐 이름하고 야 등치 안 맞게 또 글씨는 귀엽니 등치는 진짜 어? 소도 때려잡고 저팔계도 야 누나 할 정도인데 글씨 되게 귀엽다 야 그러네 6월부터 자리가 이제 움직여져. 자, 이사가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사 있고 또 뭐 움직이고 싶어? 제가 지금 지방으로 가려고 장사하러. 장사로 하러? 예. 네. 6월이 돼야지 무언가가 이제 내가 움직임이 제대로 들어와. 음력 6월. 6월. 그러니까 7월이 돼야 되는 거지. 아, 맞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네요. 7월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현재는 4월이잖아. 네네네. 그래서 네가 3월 달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생각이 저절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에이, 내 생일달을 두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애가 탄 지는 신경이 쓰인 지는 한 달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전에는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맞아요, 선생님. 이럴까 저럴까? 근데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 고민한 거는 한 달 남짓밖에 안 돼. 왜냐면 네 생일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네 생일달 4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한테는 바람이 들기 시작을 해. 바람이 좋은 바람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나쁘지 않아. 아, 네네네. 현재 상태로는 나쁘지 않고 네가 만약에 움직여 갈 것 같으면 북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 어디로 가고 싶어? 청송인데 여기서. 청송? 청송이면 북쪽이야? 모르겠어요. 저는 방향을 잘 몰라가지고요. 내가 말한 북쪽이라는 거는 멀리 보면 경기도, 서울 쪽을 얘기한 거예요. 아, 저희는 경북이에요. 경북 정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요. 내려가면 내려가지. 내려가면 내려가지. 경기도, 서울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아니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좀 아래로 움직여지는 내려가는 방향인데 정묘생이거든, 네가. 36 정묘생이야. 네. 근데 내년에 되면 내년이 7수가 들어오잖아. 네네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하도 보러 다니니까 알 거야. 내년에 이제 같은 띠에서 초년성주에 이제 7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변동운이 시작은 되는데, 무언가 현실적으로 주변 상황은 따라주지 않아. 주변 상황은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빨리 움직여도 이 6월이 돼야지 스타트가 돼. 네. 모든 게 내가 한 걸음을 떼려면 6월이 돼야지 스타트가 되지만 사실상 6월부터 무언가 하나하나 움직여져서 내가 옮겨 앉는 것은 9월이야. 10월인 거지. 양력으로. 청소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게 10월 걸린다고? 이제 옮기기 위한 준비가 그러니까 현상적인 보여지는 준비는 6월부터 움직여지지만 네네네네. 탁 세팅을 해놓고 자리를 잡는 것은 9월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 네네. 알겠어요? 네. 9월이 돼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거... 이동운, 현재는 이동운이고 내년엔 문서운으로 요거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오래 갈 게 안 돼. 당연하죠. 저는 한 6개월 보고 있어요. 길면 6개월. 이게 단타를 치고 나올라. 그렇지. 네. 길면 1년 4개월 아니야. 1년 4개월. 1년 4개월까지나 간다고? 1년 4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야. 네네네네. 시간이 그렇게 남았다는 저는 얘기야. 저는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1년 4개월 안에만 보면 돼. 그래서 저는 주점을 하나 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1년 4개월 안에 끝내고 나와야 돼. 에이, 그 맞죠. 1년 4개월이 넘어가면 안 돼. 선생님, 제가 그까지 못 했지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1년 4개월 안에. 그러면 이 오빠는 내가 달고 다니나요? 이 오빠는 내가 만나나요? 그러면 이 이성 오빠는? 너의 선택이라니까. 내가 청송을 가더라도? 너 선택이야, 그렇지. 이 오빠는 나를 가면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있고? 있지. 비빌 언덕도 필요하고 언덕이 될 것 같은. 기댈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너무 외롭거든. 우리 얘 동거인이랑 똑같아. 왜 나는 하나 떨어지면 하나 이런 게 분노? 보기세? 보길세?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 9월부터는 9월이면 10월이잖아. 네네. 바짝하고 치고 나와야 돼. 아, 그때?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그치, 내년 6, 7, 8월에 다시 나와야 돼. 내년 6, 7, 8월에 세월호 나오라고? 그때까지 다시 나오라고. 견뎠다가? 그때까지 장사를 하고 6, 7, 8월에 나오는 거야. 정리하고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나와도 상관없나요? 그치. 근데 6, 7, 8월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넘기지만 말한 얘기잖아. 8월을 넘기지만. 그치. 에. 8월을 넘기지 말고 빨리는 안 그러면 이제 또 한 장사하고 그 다음에 나오려면 벌었던 게 다시 빠꾸가 돼. 빠꾸 다시 될 수 있다. 빠꾸가 돼. 손해는 보지 않아. 네네네네네. 근데 최고점에서 못 나오는 거야, 네가. 오케이, 직성이 오케이. 워낙에 세니까 너가 알고는 있어. 네. 워낙 그 장사를 많이 해봤고 하니까. 그래서 8월을 넘기지 말고 치고 빠지고 나와야 돼. 예. 8월 넘기지 말고 치고 빠지고 나온다면. 저는 바닷가 쪽에 가서 털을 잡고 싶어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지 말고 이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 예, 저는 바닷가 쪽. 제가 또 원래 대게 장사를 하고 있고 겨울 되면. 그걸 하고 있는데 요번에 날씨가 너무 안 도와줘서 내 성질 같아서는 막 다 던지보고 싶은데 이거를 손해를 보진 않아. 선생님 말에 내가 깜짝 놀랐는 게 또 이게 뭐 남들 월급 벌이는 되거든. 그래도 한 달 팔면 그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내가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주들이 전화와가 팔아라 하고 손님들이 전화와가 주세요 하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하니 전화만 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요 도대체. 그게 한 3년 되니? 15년 됐어요. 15년째 그러고 있어? 계속 돌고 돌아? 커지지도 왜냐하면,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계속 그러고 있어? 응? 불법이라고? 등치는 상관한 게 물론 애기 목소리 내고 있어. 괜찮아. 너 못 찾아. 불법이라고? 그거 엔드 합법 같이 하니까. 엔드 합법까지. 또 그러고 또 제가 또 사실 뭐 또 직성도 있고 제가 또 이게 있다 보니까 아이, 그러시지. 스킬이 있으니까 또 돈 안 되는 걸 안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커지지 않는 거지. 나는 그냥 박리담회를 다른 사람처럼 막 떨을 때 보면 내가 마음 딱 먹어갖고 진짜 나 돈이다 생각 안 하고 벌신다고만 생각했으면 컸겠지 벌써. 근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또 항상 옆을 떼기 또 남자들이 또 괴롭히네. 가르쳐줄까? 네. 가르쳐줄까? 자네가 네. 돈이 마르지 않는 이유도 있고 네. 나한테 직성을 주고 판단력이 넘보다 촉을 강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 할아버지가 계셔서? 아니야. 물론 그 할아버지도 그 줄에서 오시는 거지만 자네 고모자, 아버지 쪽. 네. 아버지 쪽 고모자가 제자야.